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증거가 없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가 여전히 많습니다. 후손들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직접 명예회복에 나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은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나라를 지켜내 의향 전남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함께하고도 실제 서훈을 받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전남의 3.1운동 관련 서훈자는 전국의 4.5%인 267명에 불과합니다. 서훈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의 손자마저 80세를 넘긴 지금 시간은 촉박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훈 신청에 직접 나섰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유족분들이 점차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찾아드려야 된다는 그런 좀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남이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한 분이라도 찾아내겠다는 그 각오로 시군에 좀 흩어져 있는 미소훈자를 발굴해서 전남도가 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례인데요. 전남도는 지난 10개월 동안 일제강점기 문헌과 범죄의 명부, 독립운동 기록과 판결문 등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80명을 선정해 지난 7월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대상자들은 친일 행적이 없는지 교차검증을 받게 되며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1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범위를 의병까지 확대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병 같은 경우는 기록이 더 없어요. 금년 9월부터 지금 내년 말까지 한말 의병, 1895년 한말 의병에서 독립된 그날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제2단계 미소혼자 발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엄혹한 시기 나라를 위해 개인의 안위를 뒤로하고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 그들의 공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후세를 위한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헬로 TV 뉴스 성정환입니다.